자, 여기는 샌디에고 선셋 클리프라는 곳입니다. 자, 바로 파도 옆에 쭉 태평양 파도서로와 그리고 저 멀리 고기잡이 배들 그리고 이 셀프행을 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해변에 나와서 산책하는 이 바다 바로 옆에 차를 주차를 시켜가지고 오늘 이 멋진 크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박스 크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직접 낚시를 잡은 게 아니고 이 킹 크랩 종류인데 오늘 토요일만 하는 그 오픈웨어 피시마켓 시포터 빌리지에 있는 그 토요일 그 반짝 그 피시마켓에서 4마리를 쌓았습니다. 내일이 미국에서 파더스 데이라서 우리 아들 부부가 멀리서 내려와서 오늘 우리 내 식구가 아주 오붓하게 의미있게 오늘 아침부터 박스 크랩으로 브렉퍼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박스 크랩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다리를 움츠리면 한 모양으로 박스처럼 딱 다리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박스 크랩으로 지었다고. 그래서 워낙 커가지고 자 이 박스처럼 보이지? 여기가 이제 입 쪽이고 집게 두 개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좀 그렇죠. 뭔가 이 괴물처럼 생겼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에어프론이라거든요. 에어프론 이쪽 이거는 등 쪽 이거는 배 쪽 스모키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 저거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무게의 80%가 껍질하고 내장이고 20% 정도만이 저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박스 크랩을 먹는 방법은 뭐 아주 심플하게 그냥 넣고 10분 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먼저 워낙 크기 때문에 4마리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거꾸로 해가지고 배를 위로 해서 집어넣고 이것도 한 마리 더 이것도 해서 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야 이게 촉수 움직이고 지금 이 개도 빨갛게 변할지 좀 궁금해요. 이거 지금 못 들어가네. 자, 박스 크랩이 1차 두 마리가 지금 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그렇게 하얗게 색깔이 하얗던 크랩이 혹시 이것도 등이 빨갛게 변하는 건가요? 자, 두 마리는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암캠입니다. 두 번째 쉬고 이게 거기 던져요. 자 이것도 이렇게 두 마리 아, 뚜껑을 닫아주세요. 너무 프레쉬하니까 애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이거를 1인당 한 마리씩 어떻게 깨먹을 것이냐. 큰 도전입니다. 도전. 깨는 게 없지. 자, 드디어 개를 뚜껑을 여는 해체를 합니다.
적어야 잘라내. 입점이 돈 강감이니까 강감이 잘라내야 되지. 먹을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저 뚜껑에다 나중에 해를 얹어가지고. 사변 안에 익었고 그 육즙이 흘려 나오니까 그리고 아가미 다 제거하고 지금 응? 아, 지금은 그 내장 먹는 시기는 아니야. 내장은 전부 먹어야 돼. 개 해체 좀 먹어야. 박스 크랩이라고 박스만 대단하고 속에 알맹이는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그 접시에서 살이 너무 강해. 무지하게 뾰족뾰족하게 정말 엄마의 발처럼 여기서 찍게 그래도 다행히 껍질이 그렇게 아주 단단하지 않아가지고 벗겠어. 있는 데는 지장 않겠습니다. 맛있네. 해물 파티야. 자, 입가심으로 지금 피지모 비치 스캠 저기와 된장찌개.